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그 목격자, 하지만 진범이 따로 있고 그 황 반장님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그게 뭐 하루 이틀이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. 일단은 그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사실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었고 네. 이미 확정이 된 사건이었고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를 좀 당황스럽게 했죠. 그런데 그 사건을 좀 내사를 해보고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 진짜 범인이 바뀐 거예요. 저로서는 이거 뭐 정말 제 양심하고 많이 싸워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. 네. 제가 여기서 덮어버리면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리고 그 사건은 그대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근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위에 이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. 주위 라인도 있고 보니까 예.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도 답을 못 내려요.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 맨날 며칠을 소행만 하다가 결론이 내려진 게 황 반장 네가 알아서 해. 전부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죠. 네. 그래서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하다가 제 팀원들한테 하루는 이제 모아놓고 내가 책임지겠다. 수사 지금부터 한다 해가지고 수사 개시를 한 거예요. 그것이 제가 지금 뭐 10한 5-6년간을 저를 시달리게 할 줄은 몰랐죠. 아, 예. 그래서 약천오거리 사건이 주는 그 의미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. 네. 예. 경찰관들 누구라도 소신만 있으면 그 억울한 거 다시 풀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확인 수사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보통 그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은 아 저 사람 뭐 고생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 풀어가지고 참 대단한 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네. 제가 조그마한 힘이지만 그 사건을 함으로써 그 뒤로는 다시는 인권 침해 행위가 어느 권력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단 한 건도 발생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건은 절대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것이라고 예, 판단을 해서 거기다 의미를 제가 두는 것이고 그거 뭐 조그마한 나름대로는 국민들한테 선물을 좀 해드린 게 아닌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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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